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프터클럽 아이유슬리피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주에 한 번씩 있는 핵인싸 초대석이 있는 날이에요. 핵인싸. 요즘에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핵인싸를 너무 안 써. 유행어는 너무 빨리 지나가. 코너 이름 바꿀까? 핵인싸가 오셨습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분이 오셨어요. 소개합니다. 디플로우! 예, 안녕하세요. 디플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 형, 제가 이걸 형 하는 걸 거의 못 들었는데, 최양락 선생님 같이 하시네요, 약간. 니 누리든! 헐, 거기! 지금 머리도 비슷해요. 머리도, 머리카락도. 약간 그 느낌이 있네요. 비슷하네요. 자주 듣습니다. 네. 반가워요, 디플로우 씨. 반갑습니다. 디플로우 씨! 아, 소개를 좀 더 길게 해봐요. 네, 좀 TMI로. 네, 저는 그 VMC라는 힙합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소속된 래퍼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파운더라는 정규 앨범을 발표한, 5년 만에 발표한 래퍼 디플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아, 파운더라는 정규 앨범. 정규 앨범을 발매해서 네. 앨범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제가 초대를 했는데. 영광입니다. 흔쾌히. 네. 흔쾌히 또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가 감사하죠. 불러주셔서. 오, 틀에 박힌 답. 얼마 전에 이 비슷한 곳에서 또 하나 했는데 우원재가 불러서. 아, 네. 원재. 이게 겹쳐도 원재 되나요? 같은 방. 상관없어요. 원재 씨 거 끝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앨범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깊이. 아주 낱낱이. 진짜로 들어보셨어요, 제 앨범? 아니 뭐 나오기 전부터 들어봤고 나오고도 한 두 번 정확히 두 번 정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지요? 앨범을 앨범의 수록곡 여섯 곡을 틀어드립니다. 아 근데 선곡표를 보니까 몇 네. 곡이 지금 다른 곡으로 봐서는 네 곡밖에 없네요. 제 노래는 아무래도 심의가 그렇죠. 핵인싸 초대석이 심의가 다 됐다는 게 신기하네요. 래퍼분들이 심의가 잘 안 돼서 노래를 많이 못 틀어드리는데 이 아이유슬리피의 핵인싸 초대석은 여섯 곡을 틀어드립니다. 그 초대 손님의 곡을. 그렇죠. 여섯 감사합니다. 곡을 들고 막 페이드아웃이 없어요. 원래 라디오 막 줄여 막 틀어주는 척하고 1절 끝나면 막 끊어버린다고. 노래를 네. 엄청 많이 틀어주네요. 완곡으로 틀어드리고 그 앨범 얘기를 아주 속 깊게 약간 인터뷰계 약간 엑스레이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그럴까요? 네. 공식 질문 있습니다. 디플로우 씨. 왜 이름이 디플로우세요? 본명이 뭡니까? 류상구요. 류상구 씨. 류 씨군요. 네네. 왜 디플로우라고 지었습니까? 공식 질문이에요. 래퍼들이 많이 오니까 다 영어 이름 써가지고. 제가 그 맙딥이라는 그 힙합 팀을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딥을 땄고 그리고 플로우는 당시 제가 이 이름을 지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유행하던 무슨 플로우, 인피니트 플로우, 뭐 어쩌고 플로우 이런 게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오래전 기억이라서. 아무 명분도 없고 그냥 진짜 1분 만에 지은 이름이라서 이렇게 멋들어진 게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디플로우 씨가 음악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네. 이런 이름에 대한 질문은 오랜만에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랜만에 듣죠. 네. 그렇죠. 그냥 뭐 맙딥을 좋아해서 네. 맙딥이라는 팀을 좋아해서 네. 이제 딥이라는 말이 뭔가 멋있잖아요. 딥 약간 진중하고 깊은. 되게 진지해 보이고 멋있잖아요. 네. 멋있어서 딥. 딥. 그리고 그때 당시 래퍼들이 플로우를 많이 써서 딥플로우. 네. 아, 좀 깊은 플로우다. 플로우가 뭐 얕진 않다. 네. 그렇죠. 그냥 멋있어서 지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잘못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습니까? 왜냐면 딥에 P랑 F에 F가 네. 붙어 있어서 P랑 F랑 같이 붙어 있으면은 이게 진짜 발음이 좀 힘들거든요. 딥플로우. 플로우. 딥플로우.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어요. 영어를 진짜 원어민처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디플로우 막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괜찮습니다. 디플로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디플로. 그렇죠. 어쨌든 후회하고 있다. 네, 지금은 괜찮은데 후회한 적도 있었다.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와서 디플로우 씨가 워낙 깊게 한다면서 이게 다예요? 네, 끝이야. 디플로우 씨가 워낙 유명해서 네. 어떤 음악을 하고 어떤 랩을 하는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곡 듣고 와서 아 디플로우 씨가 이런 음악을 하는구나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 이어갈게요. 네. 첫 번째 곡 선곡해 주신 게 파노라마. 네. 제 앨범 파운더에 있는 이 첫 번째 인트로 트랙인데 저의 어떤 지난 세월을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네. 저도 들어봤기 때문에 딱 앨범을 딱 처음 들을 때 앨범 작업을 할 때 정규 앨범 특히 1번 트랙 신경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경 쓴 티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막 스테레오로 왼쪽 오른쪽 막 이렇게 나오고. 네네. 그래서 이거를 뭐 헤드폰 같은 걸로 들으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디플로시의 파노라마 듣고 올게요. 파노라마 듣고 왔어요. 파노라마. It's panorama. 어 영어 잘하시네. It's pano panorama. 잘하시네요. 그렇죠. 파노라마. 파노라마. 이 노래는 왜 파노라마라고 지었어요? 파노라마가 무슨 뜻입니까? 파노라마가 그 한번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어 귀찮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 귀찮. 파노라마가 파노라마인데. 파노라마가 무슨 뜻이지? 파노라마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 뭐 막 그 주마등? 아니죠. 주마등이 파노라마는 아닌데. 사실 주마등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그 파노라마 그 카메라에 보면 파노라마 기능 있잖아요. 아 그쵸. 이렇게 뭔가 쫙 펼쳐지는. 아 펼쳐진다. 파노라마가 뭐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따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나의 삶을 네. 삶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있었던 얘기 처음부터. 그래서 제는 제목 같아요. 네. 핵인싸 초대석이 그 디플로시의 파노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됐고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됐는지부터 네. 이제 현재까지 네네. 그리고 이 중간중간 이제 앨범 소개. 5년 만에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그 저번에 양화. 양화라는 네. 양화가 몇 집이었죠? 그 3집, 정규 3집. 이제 4집 가수네요. 4집 가수라고 그 인별그램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뭐 인터뷰할 때 4집 가수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했죠. 형은 몇 집 가수예요? 나? 네. 저는 솔로로 1집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신인이네요. 그쵸? 근데 언터처블로는 이제 정규가 2집까지 있고 네. 앨범은 네. 너무 이제 싱글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솔로로는 신인이다. 솔로로는 신인이지. 아주 프레시하죠. 루키죠, 루키. 그렇네요. 근데 뭐 인기가 없지. 자, 저희는 대본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5년 만에 앨범을 내게 된 그 기분부터 좀 듣고 싶어요. 기분 상당히 좋고. 왜냐면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앨범을 내고 굉장히 그 기쁜 마음이 한 일주일 이상 안 가기 때문에. 근데 벌써 한 3주 지나서. 그래서 뭐 지금은 무덤덤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 올해 앨범이 나왔다 이런. 올해 앨범. 앨범 오브 더 이어. 그 얘기를 이제 빌스택스랑 막 이렇게 글을 올라온 거 봤어요. 네. 빌스택스 앨범이랑 빌스택스 씨. 발음이 어렵네. 네, 구바스코 씨랑 디플로우 씨 앨범이 아 명반이다. 막 이런 글들이 막 힙합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걸 봤는데 그 일단은.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전곡을 세션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네. 리얼. 그 생각을 왜 했어? 보통 요 힙합 음악이 다 컴퓨터 음악이잖아요. 요새는 다. 그렇죠. 뭐 미디. 네, 그렇죠. 근데 좀 달리 해보고 싶었고 일단 앨범 컨셉트 자체가 이제 영화 OST 같은 앨범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해서 좀 그냥 컴퓨터 음악으로는 표현에 어떤 제한이 좀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생명력 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고 싶었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죠. 참 옛날부터 네. 같이 이제 음악을 한 지가 둘 다 오래됐지만 이게 꿈인 적도 많거든요. 꿈? 이 세션으로 아, 네. 예전에 막 스위즈 비치가 막 이렇게 막 오케스트라를 불러가지고 막 확 막 하고 막 좀 거창하죠. 근데 그걸 이뤄냈네요. 왜냐면 힙합에서는 참 시도하기 좀 힘들기도 하고 잘 안 하기도 하는 거긴 하죠. 제작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많이 썼죠. 얼마 썼어요? 큰일 났죠, 뭐. 큰일 났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근데 만족스럽습니까? 근데 다행히 CD가 좀 많이 팔려가지고 뭐 좀 회수가 빨리 될 것 같기도 하고. 본전? 네. 본전만 돼도 다행인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아, 요즘에 힘드니까. 음악으로만 본전 찾기가 힘든데. 맞습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더. 와, 전혀 깊게 안 갔는데 바로 또 다음 곡을. 아니 깊게 언제 깊게 가요? 이 정규 앨범 아주 깊게 파고들지 이제 해보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반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시작입니다. 가봅시다. 이제 그럼. 시작이에요. 네. 500 5
500, 500. 네, 그냥 500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이거는 500. 이제 앨범의 파노라마 뒤에 있는 두 번째 노래고. 네. 이제 저의 과거 얘기예요. 한 2013에서 14년도쯤에 이제 제가 레이블을 이제 만들기 시작할 때 이야기. 왜 내가 이 레이블을 만들게 됐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냐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이 담긴 노래입니다. 근데 가사를 들어보면 뭐 500만 원밖에 없었다 약간 이런 뉘앙스던데. 500만 원이란 단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떨 때는 이게 나한테 굉장히 큰 돈이고 어쩔 때는 굉장히 필요한 돈이고 어쩔 때는 우리한테 이제 배당된 돈, 우리한테 책정된 돈. 그래갖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당시에 저한테 있었는데 그런 의미를 좀 투영시켜서 만든 노래입니다. 이 얘기를 참고하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플로우 피처링 최항석 500. 아, 500 듣고 왔어요. 화내. 아니 항석 씨도 네. 이 최항석 씨 피처링 해주신 보컬 분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처음 듣거든요. 인지도가 그렇게 있지 않은 분인 것 같은데 실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최항석과 부기몬스터라는 밴드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네. 보컬이시고 이제 블루스 밴드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블루스 뮤지션들이 이제 많이 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유튜브에서 이걸 착 보고 아 이분 정말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스타일이다라는 어떤 감동을 받아갖고 맞아요. 네, 직접 컨택을 했죠. SNS로. 아, 근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곡의 내용이랑 곡의 뉘앙스랑 네. 착 붙는 네, 목소리가 좀 되게 특별하신 분이죠. 500. 500밖에 없었다. 힘들었던 삶의 어떤 그런 건가요? 그렇죠. 뭐 그래,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시절의 어떤 느낌이죠. 그래도 500이 있었네요. 부자였네요. 5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회사를 만들고 이제 투자를 받기 시작했을 때 우리한테 책정된 게 500만 원밖에 안 됐다라는 어떤 이중적인 의미도 있고 아, 나 우리 회사는 막 어디서 막 이렇게 딜이 왔지만 하지 않았다 막 이런 가사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혼자서 우리끼리 네. 이뤄냈다. 그렇죠. 자부심이 있습니까? 자부심이 약간 있죠. 후회합니까? 어디 팔 걸? 후회도 아닙니다. 좋습니다. 지분 팔 걸. 지분? 지분 아직 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쉽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딜이 들어온다면 하겠습니까? 많은 그 힙합 레이블들이 네. 뭐 대기업에서 이렇게 지분을 이렇게 투자 같은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그 시기를 놓쳤었고. 지금 온다면? 지금은 더 좋은 조건이 온다면. 네. 할 의향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방송이에요? 뭐 어때?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알아서 하는 걸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규 앨범 진짜 좋아요. 제가 일단 개취로서 개인 취향으로 너무 이제 이런 사운드나 실제로 이런 개취 맞아요? 실제로 개취로 이 아무래도 요즘에 힙합 음악에 빠져든 친구들보다는 예전에 이제 붐뱁 한창 막 붐뱁을 사랑하던 친구들은 싫어할 수 없는 앨범이 아닌가. 코드나 곡 스타일 그, 자체 랩도 그렇고. 형 저희 한번 작업실 놀러 왔을 때 제가 한참 믹스할 때 몇 개 들려줬었잖아요. 네네. 발매 전에. 그리고 발매하고 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좀 그때 들은 것보다 괜찮았어요? 근데 막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제가 왜냐하면 차 사운드가 엉망이에요. 차가 20몇 년 됐는데 스피커를 조금 업그레이드 했지만 차에서 뭐 그 감성이 있는데 네. 왜냐하면 제 발매 전에 들었던 거는 좋은 스피커였고 차에서 구린 스피커로 들었는데 그렇게 큰 차이를 막 느끼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얘기한 거를 조금 지켜진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목소리가 맞아요. 조금 땡땡해진 부분이 있었다. 네, 마스터를 했으니까 그런가? 됐죠. 하긴 그때는 믹스 버전이었고요. 네. 디플로우 씨! 네. 디플로우 씨가 어떻게 힙합에 빠져들었는지를 한번 찍고 갑시다. 왜냐하면 디플로우 씨도 수장이기 때문에 이런 네.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래퍼가 됐는지 네. 디플로우 씨가 원래 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힙합 매니아층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그 언더그라운드 시절에서 굳이 뭐 언더 시절 네. 오버 시절 그런 거는 애매하게 존재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힙합이 대중화되기 훨씬 이전에 네. 영상도 혼자서 하고 자켓도 혼자 하고 그랬잖아요. 디플로우 씨가 제주꾼이죠. 집으로? 네, 뭐 그렇죠. 제주꾼. 오케이. 그래서 원래 그림을 좋아해. 네, 그림을 전공하고 그림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전공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품앗이로 당시에 이제 주변 뮤지션들 앨범 디자인이나 뭐 포스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죠. 원래 그림을 했었기 때문에 그 힙합 내가 랩을 해야겠다. 네. 내가 진짜 마이크를 잡고 가사를 쓰고 래퍼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언제예요? 고등학교 한 2, 3학년? 근데 그때도 이제 고등학교를 그 만화 고등학교를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고 이제 그림 그리는 학교였죠. 그때 당시에 거기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알고 경쟁률이 있습니다. 10몇 대 1이었죠. 근데도 고기를 뚫고 네. 들어갈 정도의 어떤 만화 실력을,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화 실력. 아니, 만화만 보는 게 아닌가? 아, 뭐 그때 제가 중학교 때 공부도 잘했고 대생도 좀 했나? 어, 그렇죠. 그림 잘 그리고 이제 상도 많이 타고. 오. 나는 인재였습니다. 인재였는데 그림을 그리면서도 힙합 음악에 빠져든 이유가 뭡니까? 뭐 힙합... 우연히 음악을 들었어요? 아니면 뭐 네, 왜냐면 우리 때는 인터넷이 네. 없었으니까 잘. 인터넷이 왜 없어요? 인터넷이 거의 고등 인터넷 있었어요. 인터넷이 고등학교 때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힙합 알았는데. 뭐 형이랑 저랑 동갑인데. PC 통신 아니에요? PC 통신? 그렇죠. PC 통신이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인터넷이 아니었다고. 아무튼 그걸로 알았죠 저는. 당시에 이제 모뎀 써가지고 이제 그 저 중학교 때 이제 조피디, 거리시인들 이런 래퍼들이 노래에 이제 욕설이 나와서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몰래 막 돌려들었었죠. 야, 너 이거 들어봤어? 야, 들어봤어. 중2병 때. 어 맞아요. 딱 그때 어 되게 신기하니까 노래에 욕이 나오네. 막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힙합 음악을 많이 접하게 되고 이제 당연하게 힙합을 좋아하게 되면은 자기도 랩을 써보고 싶게 되는 어떤 그 소년들의 욕망. 그냥 자연스럽게 아 네. 나도 랩 해볼까? 그렇죠. 원래 노래방 가면 랩을 많이 했습니까? 노래방 가서 뭐 랩도 하고 그때 당시에 근데 노래방에 랩이 많이 없었어요. 하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머리카락이 있었나요? 아 있었죠. 언제 있어요? 짧은 거지. 아니 언제 이렇게 밀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를? 고1 때 한번 밀었고 왜냐면 당시 슬램덩크 너무 좋아해서 이제 강백호가 머리 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밀다가 근데 당시에 또 이제 래퍼들이 다 빡빡이가 많았어요. 맞아.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빡빡이었잖아요. 그래. 아니요 저는 형도 빡빡이인 적 많았는데. 아니 한 잠깐 있었어 잠깐. 저는 안 어울린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안 밀었지. 아 군대 가기 전에 밀었었구나. 저는 거의 길렀죠. 나만 안 어울려. 누가 밟았어 내 뒤통수를. 아무튼 그래서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노래를 또 듣고 옵니다. 알겠습니다. 틀으세요. 데드스탁. 데드스탁이라는 노래 네. 피처링 QM이에요. 이 노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앨범의 후반부에 있는 트랙인데 이제 중간부는 다 심의가 안 됐구나. 그 데드스탁은 이제 저희 레이블에 이제 QM이라는 래퍼 친구랑 같이 한 노래고. 왔다 가셨어요. 아 진짜요? 굉장히 실력파죠. 어, 실력파입니다. 좀 뚱뚱하지만 실력파. 랩을 너무 잘하는. 네. 이 친구 랩이 너무 좋은데 제 앨범에서 꼭 필요한 존재였고 데드스탁이라는 노래가 이제 제가 그 빈티지 옷을 되게 좋아해요. 네. 막 빈티지 옷 중에서도 굉장히 레어한 거 있잖아요. 옛날에 단종돼가지고 지금 못 구해서 그 되게 뭔가 값이 올라간 그쵸. 빈티지 의류들 그런 거 데드스탁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이게 평소에는 사실 데드스탁이란 말이 되게 안 좋게 쓰인단 말이죠. 악성 재고 이런 느낌으로. 근데 누군가 저한테는 데드스탁이란 말이 굉장히 흥분되고 어, 데드스탁 이거 구할 수 없는 건데 그런 느낌인데 이제 누군가한테는 데드스탁이 안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중적인 의미에 대해서 또 쓴 노래입니다. 어떤 내 삶에 대한 겁니까 이것도? 이건 좀 음악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힙합 음반 회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티스트와 이제 충돌이라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항상 어떤 딜레마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아티스트의 어떤 니즈를 좀 충족시켜주고 싶으면서도 이게 또 회사도 운영이 돼야 되니까 어떤 그 절충선을 찾는데 항상 끊임없는 대화가 있고 그런 대화를 노래로 담은 노래 같아요. 나름 수장의 어떤 고민들. 네. 어 알겠습니다. 디플로 피처링 QM의 데드스탁 듣고 올게요. 네, 데드스탁 듣고 왔습니다. 데스탁! 전 QMC의 랩을 톤을 너무 좋아해요. 디플로시도. 저도 좋아합니다, QM. 디플로시 랩도 좋아합니다. 저도 슬리피 랩 좋아합니다. 거짓말! 네. 오케이.
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옛날 얘기로 다 돌아와. 돌린 거예요, 지금. 네, 잘했었어요. 잘했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음악을 듣다가 그림도 하면서 네. 이렇게 가사도 쓰고 래퍼가 돼야지 하면서 네. 했는데 무대를 어떻게 쓰게 돼요? 그러니까 무대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처음에 내가 래퍼를 해야지 혼자 쓸 수 있어. 뭐 녹음도 뭐 집에서 대충 할 수는 있는데. 네, 보통 그래서 그런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추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게 되죠. 공연장을 이제 서로 이제 N분의 1 해서 돈을 모아서 공연장을 대관한 다음에 친구들 불러서 공연을 하는 거죠. 그거는 어디서 이렇게 음악 동료를 만난 거예요? 당신 이제 뭐 인터넷. PC통신? PC통신 세대는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 세대. 형도 인터넷 세대죠. 하긴 저는 이제 빠른 팔사고 네. 이제 딥러스는 그냥 팔사기 때문에 세대가 좀 달라요. 메신저 있잖아요. 메신저가 이제 한참 도입이 됐죠. 아 신세대구나. 형도 메신저 했잖아요. 저는 1년 후에 했죠. 이제 왜냐면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서로 래퍼들끼리 어떻게 아름아름 알아서 소통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친해지는 거죠. 아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합정에. 네. 주드? 아 합정 주드 지금은 없는. 주드라는 클럽에서 네.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맞아요. 공연도 하고. 그랬네요. 그때가 거의 뭐 한 20살 아닌가? 네, 20살. 거의 한 18년 전, 17년 전이죠. 와 오래 했습니다. 딥플로우 씨가 아주 음악을 깊은 플로우 계속 딥플로우를 쓰고 있네 종이에다가. 응. 스펠링 틀렸어요. 풀이 PF구나. 딥플로우. 그런데 여러 가지 이 크루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빅딜 그 전에도 있었죠. 네. 신의지? 신의지는 아니었나? 임팩트도 비치는 아, 크루도 맞아. 있었고 뭐 매스케이커도 있고 빅딜도 있고 지기펠라즈도 있고 머니레인도 있고 YTG도 있고 엄청 많았어요. 와, INCG는 안 들어갔나요? INCG도 있고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얘기를 다 하면은 조금 다 오래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여러 크루들에 있었고 네. 인싸였죠. 굉장히 피처링 섭외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딥플로우시 같은 경우에는 아우 얼마든지 피처링도 많이 해줬었고 그래서 거의 뭐 결혼식 가는 느낌으로 너 피처링 해줄게 피처링 해줄게 이러죠. 근데 보통 안 해준단 말이에요. 경조사 느낌으로 했죠. 왜 이렇게 많이 한 겁니까? 예, 그 당시 지금 100곡 넘지 않아요? 피처링이요? 100곡이 뭐야 한 300곡 되지. 와 그걸 다 해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의 소스가 다 발각났죠. 그래서 제가 앨범을 많이 안 내요. 그래서 결혼식에 많이 나오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 이 300명 다 오겠죠? 지금 근데 연락이 끊긴 친구들도 많고 없어진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다 받진 못하죠. 어쨌든 궁금한 건 내가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언제 했는지. 내가 한번 이 수장이 돼서 한번 해볼까? 왜냐면 항상 속해 있던 곳에 네. 좀 회사 느낌은 아니었죠. 레이블보다는 진짜 그냥 크루 같이 하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네. 내가 이거를 해볼까라는 생각은 언제 한 겁니까? 아 근데 제가 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몸 닦고 있던 크루들의 어쩌다가 이제 나이가 차니까 제일 맏형이 돼버렸고 그때 당시 어떤 필요로 이해서 뭐 회사를 만들게 된 거죠. 어떤 내가 해야겠다 이런 내가 대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죠. 아 그게 아니고 네. 뭐 원래는 이제 VMC 지금 비스메이저라는 회사 레이블 왜 만들었나? 요 전에 네. 요 전에가 뭡니까? 빅딜 스쿼드인가? 네, 빅딜 스쿼드. 그러니까 나이가 가장 많은 분들이 나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수장 느낌이 됐는데 그때 VMC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네. 이 VMC를 만든 이유. VMC를 만든 이유는 그냥 당시에 제가 일하고 있던 클럽에서 만나게 된 DJ와 래퍼들이 이제 어울려서 지내다가 우리 뭐 음악은 하지 말자. 음악은 뭐 이렇게 진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어떤 친목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이름을 붙였죠. 거기다가. 비스메이저라고. 근데 그게 제 정규 데뷔 앨범 제목이거든요. 그렇죠. 앨범 제목이었잖아요. 네. 불가항력.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그때 어울렸던 친구들이 다 신인이고 다 저보다 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대장이 돼버렸죠. 어쩔 수 없이? 아니 그냥 어쩌다가.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 어쩌다가. VMC가 원래 음악 때문에 만든 게 아니군요. 그냥 뭐 친분. 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맨날 뭐 싸우고 서로 안 좋게 되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제 아 음악으로 크루 만들고 이런 거는 진짜 진절머리 난다. 그러면서 크루들 다 나오면서 나 이제 이런 건 안 할 거니까 우리는 크루를 만들어도 음악 얘기하지 말자. 그런 시기였죠. 그러고 나서 완전 음악만 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완전 음악. 막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돈도 오가고. 그렇죠. 맞아. 예전에 크루 할 때 막 디스전도 있었죠. 최근에? 예전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뭐 몇 번 있었죠. 뭐 진짜 만나서 때린 적이 있습니까? 싸운 적이 있어요? 아, 왜 그러세요? 저는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디플로시가 등치가 커서 무서워하나요, 사람들이? 아,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성인이 된 이후로, 중학교 이후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디플로시 귀요미인데, 귀요미. 그래서 손이 엄청 이쁩니다. 손 좀 볼까요? 오? 싸움을 한번 해보자. 이 설거지도 안 한 손인데? 그렇죠. 설거지도 안 하고. 어머니가 죄송하게도 다 해주셔가지고. 손이 곱습니다. 손이 고운 디플로시의 네 번째 이 선곡, 블루프린트. 이 노래는 언제 만든 거예요? 피처링이 굉장합니다. 정인 씨. 네. 그리고 이로한 씨, 로한 씨까지. 네. 이 앨범의 마지막 트랙이고요. 이제 전 트랙까지는 다 어두침침하고 진지하고 좀 삭막한데 이제 저는 이제 앨범을 어떤 영화 같이처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을 본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음악을 앨범을 쭉 들었을 때.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크레딧 올라가는 느낌이거나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쭉 하고 싶었던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커튼콜 같은 느낌의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되게 소울풀한 느낌의 노래고 그래서 한국 소울풀 보컬의 최고인 정인님을 섭외를 했죠. 전화했어요? 누나! 우리 친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처음 뵀죠. 처음 봤는데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전화하진 않았고 저희 매니저가 오! 성의 없이 어떻게 다짜고짜 전화를 합니까? 회사로 전화를 해야지. 아, 이 매니저분이 그쪽 정인 씨 회사에 전화를 그렇죠. 해서 혹시 네. 디플로우 씨가 정식으로 컨택을 했죠. 정식으로. 네. 그러니까 흔쾌히 연락이 왔습니까? 네. 아, 좋다. 네. 너무 감사하게도.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팬이었는데 꿈만 같았죠. 그래서 네. 녹음실에서 처음 본. 그렇죠. 사진 뭐 이런 거 찍었습니까? 그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네네. 서로 마스크를 쓰고 아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랬죠. 그때 뭐 전화번호는 주고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냥 마팔만 했습니다. 아 마팔만. 네. 번호 안 물어보고. 요즘 좀 요새 같은 요즘은 뭐 그냥 마팔만 해도 서로 친해지는 거죠. 그렇죠. 언제 몰래 끊을지 몰라. 전화 안 끊어. 집에 가면서 끊을 수도 있어. 디플로우 피처링 정인 씨, 로한 씨. 네. 블루프린트 듣고 오겠습니다. 블루프린트 듣고 왔습니다. 네. 정사진을 봐. 너무 다른 느낌이잖아요. 나만의 스타. 오케이. 비슷비슷한 거 난 지겨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 블루프린트 청사진. 네. 청사진은 어떤 미래를 그린다. 네. 이렇게 해서 앨범이 마무리가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심의가 몇 곡이 안 돼가지고 네. 이제 앨범에 그래도 여섯 곡을 다 들었으면 그래도 스토리가 다 이어지게 많은 우리. 애프터클럽 청취자분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많이 들어주세요. 1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들으면 38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시간만 딱 할애해서 들어주신다면 진짜 즐거운 경험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요즘에 앨범이 부탁드립니다. 쏟아지는데 정규 앨범을 쭉 돌려보는 게 요즘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정규 앨범 내고 있고 디플로우 씨 그래서 이제 무대도 쓰게 되고 자기가 회사를 이제 차리게 되고 네. 그림도 포기하고 급포 급포자. 네, 급포. 그림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네, 그냥 서론만 하고 끝내신 느낌이 아까 깊숙하게 하신다고 완전 지금 앨범을 완전 지금 해부했잖아요. 4곡. 그렇네요. 그렇죠? 뭐 따로 들어주신 게 더 좋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원제가 이런 얘기를 해? 더 깊숙하게 들어갔어. 원제는. 네. 걔가? 네. 아 그래요? 심도 깊게.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아니면 졌네 좋습니다. 내가 졌어. 아 이거 좋아요 이것도. 이것도 좋아요? 네. 노래 이렇게 막 길게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몇 개 안 들었죠. 거봐. 이게 더 좋아요. 오케이. 아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어떻게 뭐예요? 그래서 앨범 얘기를 해봐요. 앨범. 네, 앨범을 다시 그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프로모 투 유먼이라는 밴드가 전반적으로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하나 틀고 싶은데. 아 선곡을? 네.
Slow It Down이란 노래. 네. 프로몰트유먼이란 밴드가 없었으면 이제 앨범의 전곡 세션을 시도하기가 좀 힘들었을 정도로 많은 지분이 있고 이 친구한테. 그리고 반루더라는 천재 작곡가님이 이 친구 TK죠.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 친구가 전곡 프로듀싱을 해줬고 되게 다행히도 그 친구의 절친들이 이제 프로몰트유먼이에요. 그래서 제 앨범에 무심양면 다 도와줬죠. 그래서 이 친구의 노래를 좀 또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네. 근데 전곡 세션을 혼자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반 루더? 벤 루더? 벤? 반? 반 루더. 반 루더. 반으로 하시죠. 반. 반만 루더구나. 네. 반 루더. 원래 굉장히 오랫동안 비스 메이저에서 활약을 했었던 TK. 네. TK라는 작곡가 프로듀서인데 이분의 뭐 얘기가 좀 그 영향이 좀 있었나요? 뭐 그러니까 혼자서 다 정한 거예요? 아, 네. 올 세션으로 가보자. 제가 사실 요청을 한 거죠. 정한 다음에 제 앨범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저 회사 사장이라서 제가 컨펌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앨범도 내가 내고 싶을 때 낸다. 지 맘대로. 아무도 안 시키니까 나한테. 안 시키니까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네요. 네, 그래도 보니까 이제 아,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라고 생각만 하다가 다 구상을 한 다음에 전달을 했죠.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으니까 네가 이제부터 좀 해줘. 근데 사실 세션이 사운드 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 친구는 이제 그 저희 사운드를 잡아준 친구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나잠수라는 친구가. 나잠수 씨. 네, 밴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소리를 잡는 거에 특화가 돼 있고. 그래서 잘 도움을 많이 줬죠 저한테. 앨범을 내고 나서 좀 아쉽다, 어떤 부분이 아쉽다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좋은 점이나? 좋은 점은 되게 좋은 사운드가 뭐 풍부하게 들어가서 만족하고 사람들도 그걸 다 알아준 것 같고.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게 이제 제가 주로 공연을 많이 하는데 공연에서 이 생동감을 다 주기에는 MR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같은 밴드와 함께 무대를 서지 않으면은 좀 채워주기가 힘든 노래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라이브에서 조금 구현하기가 다른 곡들보다는 아쉬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밴드랑 같이 함께 한다면. 하지만 이제 제가 많이 서는 공연들이 그렇게 밴드와 함께 할 수 있는 큰 무대들이나 이런 데가 이제 흔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페스티벌 이런 게.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연도 많이 못 하고. 네. 그게 아쉽죠. 오케이. 다섯 번째 곡 From All to Human. 이 디플로시의 앨범 사운드를 많이 도와줬던. 네. From All to Human의 Slow It Down 듣고 올게요. Slow It Down 듣고 왔습니다. 아, 음악 잘하는 분들은 나도 한번 나중에 꼭 좀 세션 좀 부탁하고 싶어요. 네. 이 네고가 될지 페이가. 제가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션이 비싸요. 그쵸? 비싼 진짜 비싼 분들은 엄청 비싸거든요. 엄청 고급 인력이죠. 맞아요. 야, 어쨌든 끝나버렸네. 이대로 완벽하게 지금 앨범을 속속들이 지금 다 들었죠. 인트로만 듣고 끝난 느낌인데 사실. 아니, 노래를 네 곡이나 완곡 듣고 이 곡 설명을 앨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렇죠. 사실 뭐 설명을 하는 것보다 직접 음악을 들으시는 게 더 충분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지상파에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면 뻥 같은데? 아, 진짜 진심이에요. 요새 뻥 안 치워져. 오늘 솔직한 사람이에요? 네. 솔직 플럼! 이제 인사를 드리고 끝내야 되는데. 네. 여섯 번째 곡으로 가져오신 그 최영석과 부기몬스터의 네. 푸들푸들 블루스는 못 들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아, 틀 수 있어요? 아, 틀 수 있답니다.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틀면 될 것 같아요. 디플로시 마지막으로. 네. 꽤 오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차린 지도 아까 13년, 14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의 막 6년, 7년 됐습니다. 그렇죠. 잘 해오고 있는데 뭐 앞으로 계획! 계획. 각오? 네. 각오까지는 일단 아니고. 저는 뭐 제 할 일을 최근에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다음 할 일은 저희 BMC라는 힙합 레이블에서 나오는 여러 좋은 힙합 아티스트들의 음반을 이제 계속 발매하는 거가 제 목표고. 왜냐면 그게 많이 준비가 돼 있고 올해는 좀 풍요롭게 저희가 많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는 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게 뭐 스포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로한 씨 앨범 나온다고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 안 돼요. 비밀이에요? 네. 오케이, 비밀입니다. 비밀이고
또 다른 VMC에서 네,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 저희 팬분들은 좋아할 만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꼭 한번 초대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곡 푸들푸들 블루스라는 노래, 최양석과 부기몬스터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VMC의 수장 네. 디플로우시 보내드립니다. 아, 결혼 안 됐지? 네네. 요? 네. 아, 반말하면 안 되는데? 결혼하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10만 원 낼게요. 더 내세요. 오케이. 나이만큼만 내세요.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